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충북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고향인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첫 방문지는 부인의 고향이자 처가가 있던 영동군. 궂은 날씨에도 장인 묘소를 찾아 성묘하며 충북의 사위임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영동이 또 우리 처가 곳이고 특히 장인 여기 묘소도 있고. 또 영동과 보은의 관광지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들었고 도시와 농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국가 지도자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부름이 있어야 한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민의 부름 요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주말인 내일은 청주 일원에서 시민사회단체 더민주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휴일인 모레는 제천과 진천 등을 돌며 정치적 보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